내 하고 싶은 대로 나무를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변형을 시켜가지고 보기 좋게 나무를 옆에 사람이 봤을 때 보기 좋도록 이제 그런 쪽으로 추구를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나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별탈 없이 뭐큰 무리 없이 이제 복숭아 농사가 잘 어느 정도 잘 됐었는데 꼭 보니까 19년도 제가 사진 찍어놓은 거 보니까 19년도에도 원래가 진행해가 와가지고 결실이 완전히 됐는 아카즈키 계통 같은 경우에는 결실이 완전히 됐는 것도 탁구공만 한 열매에도 풍뎅이나 이런 거 깔아 먹은 것 같이 전부 기형과가 다돼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에도 정례부터 해가지고 적화까지 다 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열매가 컸을 때 보니까 쓸게 하나도 없어서 그래 키 닿는 부분에는 수확을 거의 후품종을 못하고 개화기간 일주일 정도 빠른 품종이었는데 그랬는데 올해도 또 똑같은 기후가 반복이 되는데 옛날에 어른들이 윤달 있는 해는 농사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번거롭게도 19년도도 윤달이 있었고 올해도 2월 윤달이 있는데 저희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도 사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꽃이 한 전에 같으면 한 4월 16일, 17일, 빠르면 16일, 17일, 늦으면 한 18, 19일이 만개기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거보다 뭐 열흘 정도 땡겨가지고 만개돼 버렸어요. 근데 만개된 꽃이 이래 꽃봉오리를 여는데 보니까 암수라고 수술이 하나도 없어요. 새까맣게 다 말라버리고. 조금 열에 냉해 받고 좀 심한 지역에는 구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던데 심한 쪽에는 꽃이 다섯 송인데 다섯 개 다가 꽃은 폐가 있는데 속에 암술 수술이 없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원래는 시작부터 조금 이제 뭐 보험은 들어있지만 농사 짓는 입장에서는 열매가 정상적으로 달려가지고 농사가 잘 돼야 되는데 시작부터 조금 힘들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네. 복숭아도 보니까 창방하고 월봉 계통이 원래 동해에 조금 약한데 걔들은 동해 입어버리면은 동해 입고 한 일주일 열흘 지나면 같이 흔들면은 꽃망울 채로 다 떨어져 버려요. 남쪽 지역에 가면은 조생종 창방 월봉 계통 요즘에 뭐 호화사기미 뭐뭐대 뭐더라 하여튼 그런 거 비슷한 계통이 한 6~7가지 나와 있는데 그런 계통들이 냉해 받아가지고 정리가 싹 돼버리면은 그 시기에 또 시세가 또 반등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산 높은데 냉해 안 받, 오히려 냉해인데도 들이 안 오는 지역에 높이 있는 과수원은 또 괜찮더라고요. 그런데서 정상 수확해놓은 농가들은 2년 농사를 이제 짓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작년같이 왜, 이 지역에는 탄저병이 심하지 않았어요? 만성병 좀 괜찮았어요. 유능한 지도사분이 많이 계셔가지고. 작년에 전국적으로 이제 유튜브도 뭐 개인적으로 찍는 분들도 많은데, 보면은 탄저병이 많이 심했잖아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뭐 마이스터분도 그렇고, 내노라 하는 농사 짓는 분몇분 계시는데, 그분들도 8월 이후 복숭아는 수확 안 하고 포기한 농가들이 제법 있었어요. 아예 뭐 손도 못 써보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모든 부분이 사람도 감기 같은 경우, 감기를 늘 달고 사는 분도 있고, 몸이 좀 이래 저항력 있어 건강하시는 분은 다른 사람 감기해도 그냥 살짝 몸살만,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심하게 앓는 분 있고, 그냥 살짝 스치듯이 지나가는 분 있고, 이제 식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식물도 자체적으로 튼튼하고, 충실하면은 세균성 구멍병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병 중에도 강해가지고 내병성이 있어가지고 병도 덜하고 이제 그래 됐는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자꾸 나무를 내 원하는 쪽으로 자꾸 이제 모양도 바꾸고 수형도 바꾸고 뭐내 하고 싶은 대로 자꾸 하다 보니까 나무는 이제 그 성질이 안 맞아가지고 이제 반대로 자꾸 나타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경봉이 탄저가 되게 심했는데 조기 수확했는데도 탄저가 붙어가지고 뭐반 이상 버린 농가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의 정상 수확기가 8월 달 들어서 경봉 수확인데 그쪽에 8월 달 되면은 경봉 구경을 못해. 수확 다 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8월 2일날, 5일날 첫 수확해가지고 8월 15일까지 수확을 했는데도 탄저가 없지는 않고 간혹 한 개씩 있긴 했는데 이제 늦게까지 뭐 버리는 거 거의 없이 이제 완전히 정상 수확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게 이제 지나놓고 자꾸 농사를 지어가면 지을수록 자꾸 이제 더 와닿는 게, 아, 이게 나무가 충분히 건강하고 나무가 상태가 좋으면은
탄저 포자가 하나 발병해가지고 옆에 포자가 몇만 개 옮기더라도 쉽게 이제 발병을 잘안 하더라고요. 나무가 견디는 힘이 강해져가지고 그런 걸 바로 옆에 과수원, 인접해 있는 과수원에 수확을 하나도 못해도 정상 수확이 되더라고요. 특별하게 약도 저 같은 경우에는 대개 이제 고가약이나 뭐 이래 농약 살포를 자주 하는 편도 아니거든요. 보통 한 보름에 한번 정도 살포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정상 방제가 돼가지고 수확을 했으니까 이제 나무 덕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옛날에 한창 실기 있을 때는 갓 졸업해가지고 지도사로 있을 때는 이제 의욕이 앞서니까 막 하여튼 내 하고 싶은 대로 나무를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균형을 시켜가지고 보기 좋게 나무를 옆에 사람이 봤을 때 보기 좋도록 이제 그런 쪽으로 추구를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나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직장 다니면서 또 원래 대학원도 다니고 이래 하다 보면 생리적으로 자꾸 접근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나무가 원하는 대로 해주니까 내가 수월해져요. 옛날에는 힘들게 농사할 때는 이제 배도 쑥 들어가고 애짱 날라가지고 새카맣게 이제 농사 일만 했었는데 지금은 나무한테 맡겨놓고 나무가 필요한 것만 살짝 도와주는 쪽으로 농사를 지으니까 나도 편하고 열매도 잘 나오고 이제 여러 가지로 그런 쪽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이제 다른 뭐 마이스터나 다른 강의 하시는 분은 다르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과나무도 그렇고 복숭아도 그렇고 모든 식물이 생리 쪽에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 뭔지 이 작목이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내가 알면은 거기에 맞춰주면 되거든요. 근데 인위적으로 뭐 요즘에 그런 방법 많거든요. 사과도 그렇고 막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되면 부작용이 그렇지 눈으로 지금 봐서는 보기 좋은데 불과 2, 3년 지나면 부작용이 나타나는 게 보이는데도 그쪽으로 초보 진입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확 쏠려가지고 무슨 보기도 오니까 전국적으로 변화와 가지고 따라가더라고요. 근데 한 2, 3년, 3, 4년 지나면은 이제 그 과수원부터 변화 왔던 그 과수원부터 먼저 표현해. 이제 자기가 못 버티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심어가 다른 쪽으로 또 홍보를 하고 뭐 이래 그런 경우가 진짜 농업 쪽에서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쪽이 조금 안타깝고 제 입장에서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농사가 잘 되는지 그 방법을 자꾸 설명을 드리고 가르쳐 드리니까 이 나무 전체를 이제 보실 줄 모르고 요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저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자꾸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는 벌써 이게 방향이 안 맞아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 있는데 요 부분 가지 하나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만 자꾸 물으니까 이게 내 입장에서는 이 나무를 올바르게 해놓고 나면은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인데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만 자꾸 해가지고 요즘 뭐 그거 많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자꾸 이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지난번까지는 하는 방법을 계속 요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체적인 요 강의 자료는 저번에 했던 자료입니다. 그걸 이제 조금 보충해가지고 전체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고 습성에 맞춰서 하면은 복숭아 나무는 3년 키우면은 완전히 성목이 돼요. 딱 올해 덧붙이면은 올해 덧붙이고 2023년도 덧붙였잖아요. 2026년 되면은 완전히 성목이 됩니다. 3년이면은. 근데 지금 기존에 이제 어디 강의를 가도 보통 성목 기준 해가지고 잡는 게 6년, 7년이거든요. 근데 복숭아 나무 자기가 크는 성질 그대로 놔두면은 3년이면은 나무가 다 커요. 자리 그걸 다 잡아버리고 주지가 6m, 7m 다 신장돼가지고 자리 다 잡아버리기 때문에 이제 저도 공부할 때책 보고 공부했고 교수님 가르쳐주는 거뭐 사회에 나와가 선배 지도사들 가르쳐주는 대로만 하다가 해보니까 나무가 자꾸 이렇게 해놨는데 나무가 자꾸 다르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자꾸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는데 이제 그거는 요 끝나고 뒷부분에 제가 키운 거 지금 틈틈이 사진 찍어놨는데 좀 짜깁기 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설명을 오늘 저번 강의 내용이 없던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복숭아나무 지금 이제 벌써 꽃 피고 석고할 때다 됐는데 일단 나무 기본적인 성질을 알아야 되니까 복숭아나무나 뭐 사과나무나 다 성질이 전구세성 있고 TR율 그 다음에 시현율 이걸 따로 설명을 다 드리니까 이걸 짜깁기를 못해요. 이거 TR율 하는 이게 나무가 땅 속에 뿌리하고
땅 위에 나무 둥치하고 가지하고 그 비율이 항상 1대1입니다. 1대1만 맞추면은 시행률은 저절로 맞아 들어가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밑뿌리하고 위에가 맞으면은 도장지도 안 나오고 열매는 자동적으로 굵어지고 당도도 따라 나와요. 근데 요거를 해결을 안 해놓고 자꾸 가지만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자꾸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지상부하고 지하부만 맞추면은 나무 안에 탄소하고 질소 우리 열매 수확할 시기 되면 사과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이게 열매에만 당도가 차는 게 아니고 이파리를 이제 엿분석을 해보면은 열매에 당이 찰 때쯤 되면은 나무 전체 호르몬이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가지고 이파리에 있는 질소도 빠져요. 잎의 질소 함량이 만약 100이라고 그러면은 수확 한 20일, 30일 전 되면은 잎 안에 있는 질소도 빠져가지고 잎색이 약간 연해져요. 이제 그런 식으로 잎의 질소도 빠지고 설탕을, 포도당을 만들잖아요. 햇빛 가지고. 그거를 잎에나 이런데 전분 상태로 저장을 해놓는데 그게 이제 열매로 다가가지고 당으로 바뀌어가 우리가 맛있는 맛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질소가 그렇게 빠지는 성질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사람이 빼가지고 옮기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못 하거든요. 뿌리하고 위에 지상부하고 비율만 딱 맞추면은 나무가 알아서 다 해. 이제 열매도 모양도 정상적으로 나오고 낙과도 없고 이런 나무 상태 보면은 도장지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보통 보면 여기 적심 한 번, 두 번, 뭐, 많이, 여름에 손질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도 늦게 빠진 가지가 1m, 1.5m 이상 다 빠져가 있어요. 이런 나무 상태는 위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니까 가지를 정리해줘가지고 옆에 나무하고 안 닿도록도 하고 잘라주는데 겨울에만 잘라놓은 상태에서만 깨끗하고 멀쩡하지. 여름 되면은 순환 잘라주면은 이런 나무는 주간이나 이런 거 굵기만큼 이 도장지가 만약에 적심을 안 해줬더라면 다 굵어져요. 전부 다 굵어져 버립니다. 사투리를 좀 쓰더라도 이해를 좀 하십시오. 다 굵어져 가지고 여기 있는 이런 기부 쪽에 이런 도장지는 만약에 적심을 한두 번, 세번안 했더라면 막대보다 두배 이상 굵어집니다. 1년 만에. 이제 복숭아는 그 정도로 잘 자란 새를 가지고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농사 지으면서 인위적으로 자꾸 못 자라게 해요. 유목을 딱 심어 놓고 적심을 계속 해주면은, 계속 위에 가지를 신초 나오는 걸 계속 잘라주면은, 뿌리도 못 자라요. 요, 잘랐는 만큼 뿌리도 생장이 억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무가, 1년 키운 나무가 계속 잘랐는 나무는 요만큼밖에 못 크는 것 같으면은, 그대로 놔둔 나무는 2m, 3m 자랍니다. 사과나무나, 뭐, 다른 과수는, 배나무나 이런 다른 과수는 복숭아 나무만큼 자람세가 빠르지 않아요. 근데 이 자람세가 좋은 나무를 이제 자꾸 내가, 우리 제일 지금 많이 하시는 수행이 이번 계신령 주지 두개 뺐다가 옆에 부주지 빼는 그 방법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 그 방법으로 캐어 보면은 저도 맨 처음에 하우스 처음 할때 96년도에 심었는데 처음에 2번으로 해가지고 심었다가 나무한테 졌어요. 포기했어요. 이걸 결과지 받아놓으면은 감당을 못해요. 얼마나 이제 순이 빠지는지 적심해가지고 나한테 이기질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방법을 찾은 게 이제 나무를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나무 크는 대로 놔두고 이제 그것만 맞춰주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찾았는 게 이제 겨울 전정으로 우리가 나무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이런 식으로 단거지만 다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여름 생장을 안 하거든요. 여름 생장은 주지만 하면 돼요. 주지만 2m, 3m든지 자라고 싶은 대로 자라게 놔두고 밑에 있는 결과지는 열매를 따먹어야 되거든 우리가. 열매를 따먹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파리 양분 만들고 비료 흡수했는 거는 전부 열매로 가야지 이 등에 있는 도장지로 가도록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컷 돈 들여가지고 비료 내고 뭐 하고 영양제 치고 다 해가지고 계속 순으로 순만 자라게 해가지고 사람만 골병 들고 열매는 정상적인 열매 수확 못하고 계속 그게 이제 반복이 되더라고요. 잎에 우리가 동화 양분을 충분히 만들어가 도장지로 안 보내고 열매가 수확할 때까지는 열매로 보내요. 열매를 딱 수확하고 나면은 열매 수확하고 우리 밭에 잘안 가잖아요. 나중에 가을에 이제 가을 전쟁하러 가보면 꽉 우거져가지고 속에 깍지벌레 하얗게 붙어가지고 막 나무 엉망이 되도록 그런 과수원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키워 보시면은 열매 수확하고 밭에 안 가도 도장지가 별로 안 나와요. 그 이제 잎에서 만든 양분이 도장지로 안 가고 뿌리에서 흡수했는 비료가 도장지로 안 가고 어디로 가냐 하면은 요 줄기 안에 껍데기 안에
뿌리 껍데기 안에 가을 내도록 저장을 합니다. 근데 원래 이제 저희 과수원에도 사과나무에 대해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작년에 정상적으로 수확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많이 안 달리고 해그레가 좀 적게 달린 나무는 가을에 동화양을 충분히 저장해가지고 힘이 비축을 해놨잖아요. 근데 자활에 좀 많이 실리고 그다음에 땅안 좋은 자리에 골병 들었는 나무는 똑같이 한 밭에 있어도 저장 양분이 많은 나무에는 암술 수술이 동일히 안 익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골병 들었던 나무는 보니까 꽃 다섯 송이가 전부 새까맣게 다 암술 수술이 없어요. 그만큼 이제 저장 양분이 우리가 눈으로는 모르지만은 나무한테는 진짜 하늘과 땅 사이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 요, 꽃 피고 요 처음에 적고할 때까지는 작년에 저장해놨던 그 양분 가지고 먹고 살거든요. 뿌리, 봄에 일찍 비려준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는 거 아닙니다. 이제 일부는 흡수할 수 있겠지만 생육하는 거는 거의 90% 이상 내 뿌리 껍데기나 줄기 껍데기에 이제 저장해놨는 양분 가지고 활동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100을 비료를 주든지 100을 나무한테 줬는데 그게 거의 100 이상, 90 이상 일매로 가고 그 나머지는 전부 저장을 하면은 허실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전부 내가 돈으로 회수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는 조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겨울 전정으로 수세를 안정시키고 도장지가 안 나오게 할수 있는 방법. 도장지가 안 나오면은 양분이 일매로 다 간다 그랬죠. 이제 꼭할수 있는 방법이 소금 전정인데 반대로 하면 절단 전정이죠. 근데 대부분이 절단 전정을 해요. 안 그래도 도장지가 많이 나오는데 소금 전정을 하면은 반 이하로 도장지가 적게 나오도록 할수 있는데 도장지가 많이 나오는 나무를 또 절단 전정을 해요. 그러면은 두 배로 더 나오겠죠. 겨울에 내 기분에는 내 밭에 갔을 때 시원하게 이제 깨끗하면 기분은 좋은데 절단 전정을 많이 하면 여름 되면은 몇 배로 도장지가 더 나오거든요. 이런 가지가 있다고 치면은 소금 전정이라 하는 거는 긴 가지, 중장가지 정도 되겠죠. 이런 거를 이렇게 다 자르고 요 단가지만 이렇게 놔두면은 요 이듬해 되면은 단가지 안 나오고 이렇게 잠아댔던 것도 전부 요만하게 단가지로 다 나와요. 그럼 이듬해 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전부 5cm 미만 단가지가 한 20개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한해 만에 도장지가 이렇게 나오던 도장지가 이듬해 되면은 길어봐야 이런 거 한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양분이 다 어디로 갑니까? 결국 열매로 다 가는 거예요. 나무 전체를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정상적으로 열매를 많이 수확을 할수 있는. 근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제가 농사지감이 틈틈이 찍은 사진이다 보니까 조금 짜짓기가 됐습니다. 애취물 그대로는 아닌데 이런 길거리가 있다고 치면은 심하게 이제 여기다 절단전정을 해요. 이런 가지도 길게 나가면 이런 데다가 중간에 커트를 다 합니다. 하면은 요거를 그대로 이런 단가지 상태로 이렇게 놔두면은 여기서 2차 득가지가 요 정도 되는 정도밖에 가지가 안 나와요. 착화시 요 정도에 착화시키면은 무게 때문에 내려올 뿐더러 2차 가지가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절단전을 하는 분들 많아요. 이것도 인근 농가에 찍은 건데 이 결과지 나오면은 원래는 이런 가지였어요. 이런 가지였는데 이 부분에 절단하는 바람에 이 주지보다 여기가 더 굵어집니다. 근데 이 주지만큼 안 굵어지게 하려면은 여름에 여기 적심을 많이 했더라면은 한 요거 반 정도는 됐겠죠. 근데 이 가지를 일단 한번 이렇게 잘라놓으면은 이 나무 뽑을 때까지 계속 적심을 해야 요 가지를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요한번 절단 전정으로 인해서. 근데 첫 해, 요런 결과지가 첫해 나왔을 때, 요 아까 같이 소금 전정만 했더라면은 이 결과지를 저희 과수원 같은 경우는 요 정도 굵은 결과지도 없을 뿐더러 요런 결과지 하나 받아놓으면은 요 단과지를 한 10년 정도 써먹어요. 적심 거의 안 하고, 그 가지고 그대로. 열매만 계속 뽑아먹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뽑아먹어도 주지는 일반 옆에 있는 인근 농가보다 나무 키우는 거는 한두 배에서 세배 빨리 키워요. 달아먹을 거 충분히 달아먹어도. 처음에 내가 나무 이렇게 키우니까 옆에 이제 인근에 전정도 해주러 다니시고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열매 이래 가지고 소금 전정해가지고 열매 달아먹으면은 나무가 2, 3년 안에 망가져가지고 못 쓴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집 나무는 지금 망가져가지고 다 빼내고 벌써 두번세번 심었는데 우리 나무는 아직 튼튼하게 정상적으로 수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동계 전정 하나만으로 해도 여름 됐을 때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이제 이걸로 안 되는 거는 이제 여름에 순치기를 자꾸 해가지고 못 크게 하도록 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절단 전정을 자꾸 하다 보면은 여기 절단하고 여기 절단하고 아까 전에도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뭐 끝이 없습니다. 그래가 애새세기로
농약을 살포해 보면은 저도 햇빛 안 들어가는 자리가 저희가 손에는 거의 없어요. 여름에도 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햇빛 다 들어가가지고 복숭아 나무 밑에도 크로바나 이런 이 양다리 크는 이제 풀들이 주로 자라요. 밑에 이제 그거 보리풀이나 하여튼 이런 종류들이 주로 자라는데 보통 보면은 그거 저 벨꽃이나 이런 거 여름 되면은 막 녹아서 내려앉는 이런 풀들이 많거든, 복숭아 나무 밑에는. 근데 이렇게 전생하면은 밑에 다 햇빛을 다 가려버리기 때문에 땅에 햇빛도 안 들어올 뿐더러 애쓸소 특히 손으로 살포하면 사이사이 약을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애쓸소 보급이 많다 보니까 약을 살포하면은 저희도 탄저 딱 생기는 게 보면 나중에도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여름 부위에 그 다음에 여러분 주간에서 약을 여기서 약을 위로 살포를 했을 때 약이 막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일단 농약이 도포가 되면은 이제 탄저 포자가 앉아도 이 뿌리를 못 내려 발화를 못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약 한번 쳤을 때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약칠 때까지 또 열흘이라는 기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두 번만 맞으면은 여기 한달 동안 약이 안 맞아요. 요 과일은 나도 이제 가지치기를 잘해가지고 약이 100%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작년에 경공수확을 해보니까 이 유인대 옆에 등에 있는 가지가 거의 없는데도 한두 개 거기에 이제 요딱 겹치는 부분에 사이에 요 열매 사이 밑에 탄저가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벌써 한달 이상 약 구경을 못 했는 부위, 약이 묻은 흔적이 없어요. 그런 부위에서 병반이 하나 생기면은 그게 비가 오고 오늘같이 보슬비 이러면 탄저 엄청나게 잘 번지거든요. 이래 오면은 그게 그 인근에 있는 열매 10개, 20개 이제 전파를 시키는데 그때까지 내가 발견을 못해. 그러면은 이제 전체 그게 과수원에 군데군데 몇 개만 있어도 전체 과수원에 다 퍼져버려요. 약제 방제가 이제 효과가 없을 정도로 이제 급하게 퍼지는데 그런 거를 농약으로만 의존해가지고는 못 잡아냅니다. 나무 상태가 햇빛이 다 들어가고 바람이 다 들어가고 이제 농약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농약 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우리 저 식당 같은 데 이런 데 가면은 그릇 살균하는 자외선 살균기 있잖아요. 보라색 불빛 나오는 거. 그거 거의 이제 99% 살균이 되거든요. 햇빛이 자외선이 많잖아요. 햇빛이 사이사이에 들어가면은 농약보다 치료를 더 잘해줘요. 그거를 이제 1차적이 제일 좋은 약은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이제 농협 와가지고 지사분한테 자꾸 이제 치료되는 약 돌라 그래. 치료되는 약 돌라 그래가지고 가지고 가가지고 처가 열매에 묻으면 되는데 좋은 약 가져가도 아까 이런 자리에 붙어 있으면 또안 묻어 열매에. 그러니까 이제 계속 병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되는 거래. 제일 기본적인 거는 내가 편하고 돈을 벌수 있고 하려면은 나무 상태가 최상의 상태가 돼 있으면은 뒷일이 없어요. 이제 수월하게 농사 짓고 수월하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반대 개념인데 요런 건 적심해가지고 결과지 만들어 놓은 거. 요거는 이제 아까 같이 소금전정해서 결과지 만드는 적심해놓은 과수원에 내가 가가지고 다시 소금전정 해가지고 단거지를 요한 2년만 전정하면은 도장지 안 나와요. 요 정도 수세되는 나무에 한 2년만 이런 식으로 도장지만 다 솎아주는 전정하면은 여기 같이 절단전정 안 하면은 순 하나도 안 나오도록 만들 수 있어요. 절단전정은 순이 아예 안 나오도록 만들고 난 다음에 절단을 하면은 도장지가 안 나옵니다. 거의. 자꾸 이렇게 잘라주는 버릇이 들다 보면은 이 주간이 굵어져가지고 유인돼 있고 이런 부분에 복숭아가 달리면은 결국은 또 약이 안 들어가요. 응애도 이 부분에 있는 응애는 솔직히 아무리 쳐도 잎이 뭉쳐 있으니까 응애도 잘못 잡아내겠더라고요. 이런 과수원도 제가 이제 2년 만에 소금 전정만 해가지고 원래 그거 있던 과수원을 이런 식으로 순이 거의 안 나오도록 만드는 과수원이에요. 이건 이 품종이 8월 말에 수확하는 그 백도계통인데 낙과가 엄청 심해요. 이제 조금만 비가 오면은 나무에 거의 달려 있는 게 없을 정도로 시세는 가격은 엄청 좋은데 낙과가 원래 유전적으로 있는 품종이라 낙과가 없진 않은데 다른 농가에 비해서 한뭐10% 20% 정도밖에 낙과가 안 되고 거의 수확을 해가지고 가격을 돈을 좀 괜찮게 벌은 농가입니다. 단과지에 이런 데 착과를 시키면은 우리 보통 보면은 복숭아 적과할 때 짜여진 중장과지에 하늘 보고 있는 열매 달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늘 보고 있든 땅을 보고 있든 신경 쓸 필요 없이 열매 좋은 것만 달면 됩니다. 여기 열매 하늘 보고 있는 요 단과지에 달잖아요. 처음에 달 때는 하늘 보고 달아놨어요. 근데 열매가 굵어지면은 가지가 뒤틀리면서 전부 땅으로 다 내려와요. 제일 큰 차이점인 거 하면은 열매를 우리가
이제 믹서로 갈아가지고 그 성분 분석을 해보면은 열매 안에 당도가 높은 열매는 이런 모양 같이 옆으로 배가 빵빵해요. 처음에 우리 열매가 사과도 그렇고 다 그래. 처음에는 길이가 길어지고 나중에 익으면서 옆으로 살이 찌거든요. 횡경이 길어지는데 횡경이 길어지다 못해 배꼽은 쏙 들어가고 어깨가 양쪽 다 이렇게 올라와. 팽팽하게 올라와요. 이런 열매는 당도 재볼 것도 없어요. 견학 많이 가는 8m 농장에 가보면은 도장지에 달린 열매는 이제 질소가 익어도 질소가 안 빠져요. 같은 8m 아예 다르게 했어도 그 밑에 도장지에서 약간 단거지에, 도장지에 달려있어도 요 밑에 요 단거지에 달린 열매는 조금 전에 열매같이 옆으로 횡경이 빵빵해가지고 어깨가 올라오는 열매가 되는데 요 도장지 자체에 달린 열매는 여름 내 이거 적심해가지고 또이 결과지를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데는 계속 질소를, 이게 힘을 살리려고 이 등에 있는 가지를 놔두는 거는 맞아요. 힘은 많이 땡깁니다. 저 가지가. 근데 힘을 많이 땡긴다는 건 뭔가 하면은 질소를 많이 땡기는 거거든요. 익을 때 되면 질소가 빠져야 되는데, 잎에도 질소가 빠지고 다 빠지는데, 도장지에 있는 거는 잎에도 질소가 안 빠지고, 열매에도 질소가 안 빠져요. 그렇게 되면은 모양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열매는 커요. 열매는 큰데, 옆으로 빵빵한, 길이를 재면은, 옆에 길이는 길고, 높이는 낮은 열매가 돼야, 이제 보급력도 좋아요. 곰팡이 갔을 때안 썩어요. 오래 놔둬도 며칠, 상온에 며칠 놔둬도 열매가 경도가 높기 때문에, 속에 당도가 높기 때문에, 겨울에 양식 없을 때 전부 소금에 절인 음식 먹잖아요. 콩잎도 절이고, 뭐, 절여가 놓은 음식은 오래 놔둬도 안 상하듯이, 속에 이당 브릭스가 높기 때문에 설탕에 절이 놓은 거거든요. 이게 상인한테 가도 열매가 부패가 별로 없어요. 질소가 많이 들어있는 열매는 보면은, 고는 높아요. 이렇게, 높이가 길고 단지같이 길쭉한 과일이에요. 무게는 크고 열매는 큽니다. 근데 색깔도 빨갛게 났는데, 요거는 위에하고 밑에하고 당도 재보면은 브릭스가 한 1, 2브릭스 차이 나요. 한 2브릭, 1에서 2브릭스 차이 나는데, 긴 열매는 당도 재보면은 전체의 당도도 떨어지지만은 꼭대기 당도는 나와요. 근데 밑에 꼭지 부분 당도 재보면은 한 3, 4브릭스 차이 납니다. 위하고 밑에하고. 근데 이제 그걸 갖고 다니면 총으로 갖고 다니면서 꼭대기 부위만 딱 찍어가지고 이봐라 당도 잘 나온다 그러는데, 꼭지 딱 씹어 먹어보고 밑에 먹어보면 밑에 거는 못 먹어요.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모양의 과일이 나무 꼭대기나 속에 밑에나 똑같은 게 전체적으로 주지 하나에 많이 딸수 있도록 수확을 하면은 평균 과수가 내가 원하는 게 만약에 내가 납품처가 12에서 15가 납품처다. 그러면은 한두 개덜 달면은 12에서 15가가 전부 이런 열매가 달리고 내 납품처가 16에서 18가 많이 가지고 가는 납품처다. 그러면은 이 결과지 한개더 달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 과수는 하나 떨어지진 지는 반면에 이제 숫자는 많아지죠. 근데 잎에서 감당할 수, 내가 이걸 여러 군데 이제 강의를 다니고 가르쳐 드려 보니까 결과지 하나당 한 개라는 게이 뇌리에 박혀 있어 가지고 요 단거지 하나하나마다 한 개씩 다 달아요. 그래가지고 잎 숫자만큼 열매를 달아 가지고 제대로 농사를 못 짓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원래 달던 대로 이 전체 결과지에 많이 달면 3개, 뭐 적게 달면 1개, 요래 가지고 고래 착과 조절하면은 다른 어떤 수행보다도 열매 크기는 작게 안 나옵니다. 작게 안 나오고 당도 경도 다 충실하게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지금은 없앴는데 복숭아 나무 수명이 과연 몇 년이나 가는가 싶어가지고 요거 44년 키우고 제가 없앴어요. 44년 키우고 없앴는데 이 주간은 직경이 한 60, 70 정도 됐었는데 원래 있던 주지는 다 없애고 다 썩었어요. 유리나방 천지고 한데 주지만 이 조그만한 결과지 전부 해가지고 새로 주지를 여기서 여기까지 1년, 2년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1년, 2년 2년 만에 새 주지를 한 14개, 15개 정도 받아봤거든요. 받아보니까 나무가 정상적인 모양이 나오고 여기 열매가 유목보다 당도가 더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보통 알기는 복숭아는 노목이 되면 당도가 떨어진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여긴 다 썩어도 상관없더라고요. 상관없고 이 주지만 속에 새로 받아놓으면은 유목보다 당도가 더잘 나와요. 근데 그 이제 변환 시점이 언제쯤 되냐고 내가 이제 계속 잘라가지고 해보고 하니까 복숭아 나무는 한 5년, 6년 차 넘어가면은 속에 사과는 10년 넘어도 속에 물감부가 다 살아있어요. 대나무도 그렇고. 근데 복숭아는 자두나무도 그렇고 핵과류는 한 5, 6년만 넘어가면은 속에 신구분이 빨갛게 물감부가 죽어요.
그 물간부가 죽기 시작하는 해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수분 양분 이동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당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주지만 새로 다 받으면은 이제 그걸 극복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새로 안 심고 갱신해가지고 나무를 키웁니다. 이런 나무도 이만큼 도장지 순 엉망으로 이래 나가는 나무도 여기 다 솎아가지고 소금 전정 해주면은 2년만 지나면은 순에서 거의 한30% 정도밖에 안 나오는 나무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전제가 뭔가 하면은 이 뿌리는 계속 자라는데 이 지성분은 내가 원하는 모양을 자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자꾸 전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체 이 가지 있는 양의 20%를 넘기면 안 됩니다. 그래야 복숭아 나무가 내한테 돈을 벌어줘요. 20%를 넘기면은 최대 봐도 30% 넘기면은 내가 돈들 있는 거를 나무가 다 먹어버려요. 일매로 내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2, 3년 전정을 하고 난 뒤에 순이 거의 이제 수색 안정돼가 순이 많이 안 나오고 난 다음에는 얼마든지 절단 전정 해도 도장지가 안 나옵니다. 그때 해도 돼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나무를 바꿀 때까지는 이래 발메터 같이 절단 전정을 하고 되면은 이 나무 뽑아낼 때까지 내가 계속 가지하고 실험을 해야 됩니다. 벼상형도 다 중장가지만 있잖아요. 단가지가 없잖아요. 요거 전정을 조금만 바꾸면은 여름에 순안 쳐도 되거든요. 똑같은 수확을 하는데 순안 치고 내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요거 보시면은 일본 책 번역해 놓은 거 내가 저 사진을 찍었는데 Y자형이 아까 8m나 이런 Y자형이 과실 무게도 무겁고 더 크게 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착색 정도도 더 좋아요. 근데 당도는 일반 수형의 당도가 더 높아요. 브릭스가 이거보다. 이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파리의 질소나 열매의 질소가 그 모양은 이 단지형 열매가 생겨가지고 크기는 크고 착색은 달된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내용물은 안 그렇다는 이야기. 실은 분석 데이터상으로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분들은 또 도장지 키우는 분들은 이걸 또 반대로 해석해요. 이만큼 크고 열매도 크고 다 좋다.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그대로 농사를 지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요 부분을 내가 해오다가 이제 요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런 데는 전부 그런 단지 같은 열매가 달리고, 요런 단과지에는 옆으로 빵빵한 열매가 달리는. 어떤 사람이 강의를 와도 자기 하는 방법이 옳다 그래요. 옳다 그러는데, 이 도장지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지를 사용해도 괜찮아요. 본인이 이제 이래 하고 싶고 할수 있으면은. 근데, 이땅 속에하고 위 지상파하고, 비율을 맞춰가면서 해야 돼. 이 나무를 보면은 다른 수형은 아까 전에 같이 이런 거는 전부 다 지상파하고 비율이 안 맞거든요. 안 맞으니까 도장지가 나와도 엄청나게 나오는데 이 나무 이 넓이만큼 뿌리가 충분히 나가는 만큼 지상부도 가지를 충분히 확보해주고 난 다음에 도장지 삭발을 시키면은 적심하는 일이 휘발율만 어느 정도 맞춰져도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으면은 도장지 열매를 달아가지고 TR율만 맞출 수 있으면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받는 농가에서는 TR율을 맞춰가지고 수형은 그림같이 다잘 키우시고 하는데 이 비율을 맞춰가지고 농사 짓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특히 제일 이 TR율이 안 맞는 게 이게 산엽 주관형인데 이거는 아예 산에 막 표토가 10cm나 20cm밖에 없는데 이런 데는 이걸 해놓으니까 나무도 마냥 크고 관리하기도 좋고 하여튼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 이런 평지 같은 데는 이렇게 해놓으면은 진짜 평생 골병 됩니다. 이런 것 같이 수영은 좋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골격지 한번 보십시오. 전부 일본에서 찍어온 사진들인데 뿌리는 엄청나게 나가 있는데 위에 주간부 주지 세 개만 잡아가지고 이 결과지를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같이 장마 있는 동네에서는 이래가지고 만약에 장마에 수확기가 겹쳐졌다 그러면은 뿌리에서 그 많은 수분하고 양분을 빨아당기고 올리면은 열매 다 밀어내버려요. 전부 낙과 다 돼버립니다. 일본 같이 이제 땅 좋고 이래 뭐비안 오고 하는 동네 그런 데서는 이래 할 수가 있지만은 이건 마찬가지고요. 일본에도 가면은 완전히 아까 그 나무 같이 이래 요 방법인데 TR율을 완전히 맞춰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 나무가 한해 지나면은 이렇게 돼요. 요 소금 전정 이렇게 놓으면은 요 결과지 여기에 전부 단과지가 다 나와가지고 착화가 돼가지고 밑으로 다 내려오면서 이런 식으로 다 돼요. 한 2년만 열에 전정해 놓으시면은 거의 뭐 하여튼 손볼 것 없도록
여기서 주지 세개 나온 나무, 여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주지도 절단, 절단 해가지고 이런 수형이 다 뒤틀린 나무도 소금전쟁 한 2년만 하면은 이 나무도 한 2년 만에 나무 다 잡았어요. 순안 나오도록. 2분기 신년 기본 골격인데, 처음에 키울 때는 주지 2개를 받아서 키우다가 3, 4년 되면서부터 해가지고 요 부주지를 받아요. 그 나무가 다 크고 나면은 처음에 주지 2개 2분으로 키웠는데 부주지가 이렇게 나와요. 요 위에도 이제 부주지 비슷한 가지 다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나무가 다 크면은 그게 한 6, 7년 정도 되면 수형이 완성이 되는데, 이 크게 보면은 이 붙은 자리만 다르지, 이 끝을 보면은 전부 주지가 6개 이상인 그런 나무입니다. 이렇게 내가 보는 관점에서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3년이면은 이 모양이 완성이 되는데, 6년, 7년 동안 세월만 보내고 있을 필요가, TR율만 맞춰주면은 다 해결이 저절로 되는데, 제식 방법 전에 다 설명드렸었는데, 명목을 가지고 왔을 때는 사진 찍으려고 일부러 하우스 앞에 또한 나무 심어가 사진만 찍고 딴 데로 또 옮겨가 하고 했는데, 명목으로 가지고 왔을 때는 요것만 없애고 요 부분에 여러 신초를 6개, 7개, 8개 받아가지고 키우면은 1년에 요 신초 하나가 수나방 안 먹이면은 2m에서 3m 정도 신초 하나가 다 자라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제가 가르쳐 드려보니까 우리 집에는 1m도 안 자라더라. 수나방 안 먹였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땅이 준비가 안된 거예요. 땅이 위에는 땅이 뿌리가 못 뻗으면은 위에는 가시는 절대 자랄 수가 없어요. 전부 이 성토를 하든지 개토를 해가지고 새 땅을 만들어 놨는데 아무리 물을 주고 해도 땅 속이 뿌리가 뻗을 준비가 안돼 있으면은 이게 못 자라요. 그럼이나 퇴비가 중요한 게 제가 해보니까 물만 줘도 되더라고요. 물 시설을 요즘 블루베리 키우는 포트 안에 이렇게 꼽는 점적관수 비슷한 게한 나무에만 주는 그 호수가 있어요. 조그만한 건 튜브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한 나무에 한 개씩 붙여가지고 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던 생강에도 그름하고 이런 것 추가로 별로 기본적인 거 조금만 줘도 물만 24시간 타이머 하루 중에 뭐 5시부터 6시까지 물 돌아가도록 자동으로 안 하고 일주일 타이머로 다 바꿨거든요. 일주일에 화요일하고 목요일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물이 자동으로 돌아가도록 나머지 날은 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일주일 타이머로 다 바꿔놨는데 일주일에 2분만 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밭에 약만 쳐주고 하면은 이 주지가 수나방 안 먹이면 3m는 다 빠져요. 그거 되는데 이제 전부 많이 줘가지고 아이고 나무 조금 빠진다 싶어가지고 욕수 한 숟가락 주고 뭐 주고 해가지고 이 뿌리 끝을 다 타게 만들어가 못 자라게 하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 물이 안 하는 게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이 나무가 지금 여기 저 사모님하고 오셨던 나무 지금은 다 커가지고 6년 7년생 돼가 있는데 요 나무가 가수원에서 제일 순안 빠진다 했는 그 나무 심었을 때그 나무입니다. 물 시설도 안돼 있고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두는 여기 뚝하고 다 까가지고 새로 밭 만드는 데거든요. 유기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데인데 물 시설도 안 하고 했는데도 2m 이상은 다 빠졌어요. 주지가. 이것도 주지 6개 다 받았는데 전부 2, 3년생인데 다 이렇게 다 빠져요. 요 중간에 희생만 시켜주시면은 요거는 상무님 이제 잘 하십니다. 나중에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주지끝만 요 바깥에 있는 보이죠? 땅에서 내가 봤을 때 바깥쪽에 눈 놔두고 요 위에 한 2, 3cm 놔두고 전정을 하면은 요것도 내가 유인 안 하고 해순이 나와가 요 가지 따라가지고 이렇게 안 굽고 그대로 자랍니다. 이렇게 키워주시면은 별 무리 없이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래 되면은 가늘고 긴 주지가 됩니다. 그래 되면은 될수 있으면 유인 대를 대주면 제일 좋고요. 빨리 돈 벌어주려고 나무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일을 조금은 해야 되잖아요. 유인대를 대주면은 여기에 뭐 착관은 있는 대로 다 시켜도 돼. 유인대를 못 대주면은 이제 끈을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 묶어줘야지. 근데 착가루 많이 시키니까 이 무게가 복숭아 무게가 주지 하나당 뭐한 일곱 여덟 상자 이래 착가루 시키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원으로 휘어져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를 대주는 게 제일 빨리 수확하는 데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 요런 데 위에 달아놔도 이 가지가 가늘기 때문에 전부 털려가지고 열매는 익을 때 밑으로 다 보고 있어요. 열과나 이런 걱정 안 해도 저는 봉지 재배를 거의 안 해요. 거의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열매를 밑으로 보면은 열과하고 이런 거 거의 없어요. 착과도 봉지 삶는 것처럼 이쁘게 착과가 됩니다. 20일 전 사진.
좀 빨리빨리 지나가요. 전부 옛날에 제가 다 인근 동생들 집에나 이렇게 다 가가지고 나무 수형을 1년, 2년 차에 다 바꿔준 나무예요. 주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새로 받은 주지인데 2년 차에 다 이런 식으로 결실이 되는데 나중에 수확기만 위에하고 밑에 조금 차이 나지. 그요 반듯 잘라가지고 요거 수확하고 요 밑에 두 번 정도 수확하면 수확 다할수 있어요. 근데 다 이런 모양이 다 어깨가 볼록볼록하게 튀어나온 살이 빵빵하게 찐 열매가 다 되잖아요. 자, 이런 건다 지나가고, 자, 요걸 제가 오늘 평소에, 이것도 짜짓기입니다. 평소에 농사지 가면서 사진 찍어가, 이거 사진에 넣어놓고, 나중에 또 편집하고, 이거 하려니까, 참, 어제도 우리 마침 애가 휴학하고 군대 간다고 집에 와 있어가지고 도움을 좀 받았는데, 뒤에 나무하고는 다른 나무입니다. 문접을 6개 주지를 봤는데, 이거를, 대목을 제가 봄에 식재하고 접을 붙여봤어요. 그리고 10월 달에 가을 식재를 하고 접을 붙여보고, 그러고 10월 달에 식재를 할 때, 묘목을 가지고 올 때, 밑에 흙을 이만큼 붙여가지고 옹기 심어보고, 봄에도 마찬가지고, 흙을 털어버리고 심어보고, 다 해봤는데, 제일 좋은 거는 뭔가 하면은, 가을에 옹기 심 때, 흙을 이만큼 붙여가지고 옹기 심으면은, 이듬해 생육이 2배 빨라요. 그래가지고, 내가 묘목을 왜안 사나 그러면은, 묘목 사면은, 형질이, 내가 만약에 뭐 미백을 30주 가져왔다. 그러면 30주가 같은 형질의 미백이 달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 밭에 미백 가지고, 이 나무에 접수 따고, 저 나무에 접수 따고, 접수만 이만큼 따가지고, 일률적으로 다 붙여가 묘목을 만들다 보니까, 같은 미백이라도 나무마다 형질이 조금씩 차이 나거든요. 그거 다 수확해보면 다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 그거를 해소하려고 그러니까 접수를 내가 채취해야 돼. 그, 묘목하는데, 묘목을 생산을 맡기더라도 접수는 내가 갖다 줘야 돼. 요거 접붙여달라. 그래야 내 밭에 나도 농사 지을 때, 나무마다 똑같은 열매가 달려요. 그게 안 되니까 힘들더라고. 그래가 저는 웬만하면은 내가 붙여가 내가 생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런 식으로, 요거 가을에 심은 거거든요. 요 나무, 문접을 요렇게, 요게 지금은 한 2, 3cm 비닐 감아야 되니까, 내가 한 자리에 6개 붙이라 그러니까, 여기 하나, 옆에 하나, 옆에 하나, 뺑 돌아가면서 해봐야 4개밖에 못 붙이거든. 안 된다고 자꾸 이제 문의를 하시던데, 요한 2, 3cm 차이 나는 건 나무 크면은 똑같은 부위들입니다. 차이가 별로 없어져요. 그래, 요래 해가지고, 요래 눈을 한 개씩 넣잖아요. 넣어가지고, 비닐 요렇게 감아요. 요렇게. 요거, 대목이 가늘 경우에는 비닐 한 장으로 저는 6개 다 감아요. 다 감는데, 이제 처음 해보시면 한 두세 장 걸릴 겁니다, 아마. 그래가지고, 물만 들어가면 돼요. 눈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다 감아요. 근데 요 나무는, 이제 아까 금방 고 나무는, 요거 한 어떻게 하는 거 보여준다고 하우스 안에 이제 실험적으로 심어놓은 거고, 요거는 접붙이는 사진을 제가 못 찍어놔가지고 이제 그 다음 진행 상황인데, 요게 2000년 2020년 봄에 가을에 요 대목을 이식해가지고 요 자리가 쇠물 나면서 죽어버려가지고 2019년 가을에 해가지고 2020년 봄에 요 접을 붙인 거거든요. 근데 요게 한 5월달쯤 될 건데 요 순이 이만큼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요거 비닐이 감겨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고, 물 시설이 안돼 있던 상황입니다, 이 밭에는. 아까 그 밭이거든요. 여기 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칼자국 있잖아요. 쭉 찢어버리면 비닐이 다 떨어지잖아요. 떨어진 상태에서 이쑤시개. 이게 아까 요거를 그냥 이렇게 키우면은, 요 상태에서 그냥 키우면은, 저도 지금 아까 요 나무인데, 이게 각을 이쑤시개만 꽂고 방치를 해놔가지고 주지가 하나 찢어졌는데 이 주지가 분지각이 이렇게 좁아가지고 바람 불면 요 사이가 찢어져버려요. 그래 안 찢어지게 하려면은 이쑤시개를 이렇게 딱 꼽아놓으면은 이게 완전 뒤집어진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뒤집어졌는데 저러면 나무가 안클것 같죠? 근데 요 모가지가 꼽아놓고 3일만 있다 가보면은 요 목을 바닥에 이렇게 딱 쳐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지났겠죠. 지나면은 이쑤시개 속에 꼽혀 있는데 이렇게 자랍니다. 이렇게 자라는 게그 다음 사진이고 제가 카메라가 오래된 거 쓰다 보니까 사진이 좀 상태가 안 좋은 건 양해. 요게 이제 가을 옆에 감나무 요감 빨갛게 익어가죠. 9월 달쯤 될 건데 감나무 사이에 이렇게 접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올 봄에서 붙인 거예요. 9월 달에 야간 쳐가지고 순나방 한 번씩 먹었어요. 먹어가지고 한 5cm 정도 못 자란 건데도 이게 지금 한 2.5m 이상 자랐거든요. 자라가지고 겨울에 전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봄에 접붙인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보면은 요 상태가 어떤 거 하면은 1년 키우면 묘목 사원 상태입니다. 올해 봄에 접붙였기 때문에. 그 2020, 21년 봄에 1년 만에 이만큼 자란 거예요. 그에 요게 지금 결고지 하나당 한 개만 달아도 주지 하나당 20개거든요. 1년생짜리에 주지 하나에 20개씩 달아요. 그러면은 이 나무에 첫 해에 세 상자에서 한 다섯 상자, 보통 한 다섯 상자 가까이 따는데 수확을 해도 열매가 정상적으로 안 나온다 그래요. 그러고 1년생에 열매 달면은 나무가 다 망가져가지고 나무 못 쓴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나무가 지금 얼마나 커가 있나 그러면은 착화된 상태는 제가 수확기 때는 찍는다 찍는다 하면서 못 찍었어요. 딴 거는 착화된 거 이제 자신이 있는데 그 이듬해, 2년차 이듬해입니다 이게. 주지 6개인데 접이 5개밖에 안 됐어요. 그래가 지금 주지는 5개인데 어제 찍은 거예요. 동영상 어제 찍어가지고 밤에 억지로 편집해가 왔는데 한 바퀴 쭉 보시면은 주지 하나 찢어가지고 요 밑에 여기 끈으로 묶어놨잖아요. 여기 갈라져가지고 이 굵은 주지 이거를 일찍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아가지고 여기 2020년 붙인 거니까 올해 23년이잖아요. 원래 3년 차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지 하나 길이가 지금 6m, 7m예요. 7m, 8, 한 7, 8m 되는 것도 있고, 짧은 게한 3, 4m 되거든요. 그러고 이제 접붙이다 보면은 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접을 잘 붙여도. 그러면은 접이 하나밖에 안 됐어요, 이거는. 하나밖에 안 되면은 이렇게 세게 올라오거든요. 하나밖에 안 되면은 요 가지, 세게 올라오면은 가지가 잘 나요. 가지가 잘 나오면서 나오는데, 요 가지를 6개, 더 받아도 됩니다. 7개 받아도 되는데, 처음에 6개 받았다가 나중에 다시 받으면 되거든요. 6개 받고, 요 위로 가지 나는 거는 다 잘라요. 다 자르고, 요 6개만 열심히 키우면은, 나중에 6개 요게 한, 옆으로 한 1.5m, 2m 정도 자라면은, 요 목을 딱 잘라버려요. 그러면은, 이 옆에 가지가 전부 아까 나무 같이, 아까 나무보다는 요한개 해가지고 키우면은, 원래 접대가지고 크는 나무보다는 한 5cm 정도 덜 자랍니다. 덜 자랐는데도 모양은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하나, 접이 하나만 돼도.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전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쑤시개 다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자랍니다. 1년생 나무를 1년 지나면 다 이런 식으로, 2년생은 다 이런 식으로. 2년 되면은 이 주지가 전부 5m 이상 다 빠져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넓게 심어도, 여기도 뭐 7m 이상 심는 농가는 별로 없잖아요. 7m 심으면은, 여기까지 올수 있는 데가 3.5m 오잖아요. 3.5m 오는 데는 2년이면 다 와요. 근데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 나무는 옆에 결과지가 우리 보통 부두지 받으면은 이 수지 하나가 차지하는 공간이 옆으로 공간이 넓은 거는 3m, 4m 차지해요. 요 전체 요 공간이. 근데 이 주지들은 착화되면 내려와요. 요 폭이 주지 옆에 열매 달리는 폭이 1m 이쪽 저쪽입니다. 그 주지 아무리 7m, 8m 가도 옆에 그늘 옆에 주지하고 경쟁되는 공간이 1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6m, 7m 빠져도 요같이 옆에 공간이 5m가 안 돼요. 이제 열간이 한 4점 얼마밖에 안 되는데도 이게 6m, 7m 빠져도 요 끝이 옆에 나무 주간이 있는 데까지 들어가가 있어요. 그래도 열매 수확하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공간이 폭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요거는 처음에 받았던 주지고. 받았던 주지고, 요거는 늦게 받은 주지거든. 1년 만에 전부, 요 밑에 조그마한 도장지 하나 겨울에 절단전정 딱 해놓으면은, 1년 만에 주지 이만한 게 하나 새로 생겨요. 이제 나무를 키우는데, 골격을 처음부터 딱 잡아가지고, 내가 요 모양대로, 평생을 이 모양대로 가지고 가야겠다. 내가 성격이 이제 딱 고래 틀에 맞아야 되는 성격이면 할수 없는데, 내가 복숭아 농사 지어가지고, 이제 돈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 틀에 박힐 필요는 없거든요. 공간만 있으면은 주지 하나 새로 받으면 돼요. 그래가 우리 과손에는 한 4년, 5년 차만 되면은 주지가 10개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는데도 겹치는 공간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다 열매고 뭐고 다 전부 비슷비슷하게. 이 밭도 우리 쪽에는 바로 요 인근 요 산이 대구하고 경계라 가지고 땅값이 워낙 올라가지고 이 농지 구입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지를 못해요. 원래 있던 농지 조금 하고 나머지는 전부 임대로지. 저도 임대농입니다. 소장농. 임대농인데, 이것도 우리 당속 땅인데, 천평인데, 이제,
지금은 또 매물로 내놨어요. 근데 임대 있는 밭에 빨리 뽑아 먹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 6년, 7년 키우고 있을 동안 2, 3년 만에 그만큼 뽑아야 되잖아요. 일은 다른 사람보다, 다른 인근 농가보다 일은 3분의 1도 안 하는데 수량은 2배, 3배 뽑아요. 다이 새로 가진 주지거든요. 유인대 없어도 약간 삐뚤어도 공간만 메우고 있으면 지금 우산식 지주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25mm 파이프 가지고 전부 25mm 파이프 요거 하나 가지고 사방으로 끝매 가지고 이때까지 따먹었거든요. 근데 지난해 태풍 와가지고 주지를 몇개 찢어먹었어요. 받쳐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 팔려고 내놓은 밭에 이제 투자하기 좀뭐 해가지고 안 했는데 원래 할수 없어가지고 뭐 다시 우산식 지주를 원래 봄에 새로 다 박았어요. 삭발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 주지 안에 폭이 넓게 안 가기 때문에 요 주지 폭이 요게 옆에 나무까지 다 건너가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주지가 옆에 나무 요 열간 거리가 4.5m당 4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요게 옆에 나무 사이에 열로 들어가기 때문에 옆에 나무에 그늘이 안 끼입니다. 다요 폭이 1m 정도밖에 때문에 착과돼도 다 내려버리잖아요, 전부. 밑에 달린 열매나 위에 달린 열매나 착색되는 시기만 조금 차이, 익는 시기만 차이 나지. 이 과일 모양이나 보통 청도도 그런 경우는 많은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옆에 나무하고 다음에는 여기를 절단해버리거든요. 절단해가 옆으로 키우는데 절단하는 순간부터 밑에 열매는 정상적으로 생육을 못해요. 가보면은 이거 배가 볼록 안 해지고 삼각형으로 삐죽하게 해가지고 그냥 익어버리든지 낙과가 되든지 그런 그늘에는 전부 그런 과일이 많아요. 근데 여름에 가보셔도 요 사이에 지금 요 햇빛 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속에 햇빛이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밑에 열매까지 다 시간만 지나면 다 정상적으로 굵어줍니다. 중간에 이 결과지를 촘촘하게 못 받아도 받았는 가지에 좀더 달고 이런 데는 좀 적게 달고 그렇게 하면은 이 주지 하나당 달리는 착과 수는 오래 달리는 주지가 7, 8개, 10개 정도 되면은 한 나무 수량이 그것도 3에 5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수량은 진짜 따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이 주지가 옆에 보면 옆에 나무, 감나무도 다 베어내고 옆에 주지에 다 사이사이에 이 보면은 이 주지 옆에 이 나무가 요 주지가 옆에 요 사이 요 주지하고 요두개 사이에 공간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6m 정도 돼도 옆에 나무는 아까 착화된 상태 보시다시피 열매에 전혀 영향을 그늘의 열매는 착색도 안 되고 전부 삼각형으로 배불뚝이 돼가지고 다 익어버리는데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럼 한 바퀴 땡 돌아가면서 주지 숫자 한번 세 보십시오. 한 개, 새로 받은 거, 두 개, 세 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요거까지 10개죠. 속에까지. 사이사이에 공간은 충분해요. 받아도 거의 조금 나와서 받거나, 여기는 지금 밑에서 다 받았는데, 요 정도 공간 되는 데는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또 받으면 돼. 빈 공간이 없도록. 보통 우리 키우는 전정 방법은 이 결과지를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여기서 절단 전정을 하거든요. 절단 전정을 하면은 옆에 단과지가 힘을 다 땡겨가기 때문에 이게 굵어지면서 옆에 단과지가 다 말라 죽어요. 그래서 공간만 많이 차지하고 열매는 수확을 많이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키우면은 이 결과지 보십시오. 전정해 놓은 상태에서는 1m도 안 돼요. 한 60cm에서 80cm 정도밖에 공간이 안 차지해요. 이 주지마다 다 그러니까 60에서 80밖에 안 되는 공간인데도 이게 착과가 되면은 그게 또더 좁아져요. 이렇게 처지니까. 주지 사이사이 햇빛이 충분히 다 들어가 지는 거예요. 사이에요. 요거 주지 새로 받고 있잖아요, 여기. 10개인데도 사이에 하나씩 지금 새로 다 공간을 또 메우고 있어요. 도장지 정리를 안한 상태거든요. 이게 다 익었잖아요. 안한 상태인데, 이거는 반대쪽 주지고, 여기서 이거 잘라보면은 새끼손가락 굵기만한 가지도 없어요. 수확기대도. 그러니까, 자르려면은 새끼손가락만한 거 저번에, 지난 가을에 왔다 가셨었는데, 요런 가지 한 다섯, 여섯 개, 뭐, 많은 나무에 다섯, 여섯 개, 적은 나무에는 한두 개, 세개 정도만 정리하면은 수확하고 정리했어요, 제가. 수확하고 정리했는데, 사과하고 뭐 이것저것 겹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왜 자꾸 나무를 이렇게 만드냐 하면은, 제가 계속 주지를 하나씩 하나씩 자꾸 더 받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은, 뿌리가 계속 자란단 말입니다, 나무는. 뿌리가 계속 자라는데, 내가 5m, 5m 딱 정해놓고, 그 테두리 안에서 계속 자르는 거예요, 위에 나무는. 계속 잘라가지고, 그 테두리 안에 나무는 여기 가만히 있어. 딱 가다 놓으면은, 뿌리는 똑같은 공간에 가만히 있으면은, 위에가 정상적으로
열매도 나오고 도장지도 안 빠지고 수확을 할 수가 있는데 위에는 딱 테두리 안에 가둬놨는데 밑에 뿌리는 계속 뻗어나가거든요. 그러면 위에 뿌리 나간 만큼 위에는 1대1이 되려고 계속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나무 위쪽으로 양분을 밀어 올리면은 도장지 터지고 도장지 터지다가 안 되면은 비 오면은 열매까지 다 밀어내 버려요. 근데 그렇게 안 만들기 위해서 사이사이마다 뿌리가 자라는 만큼 수질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속에만큼 위에 지상부로 똑같이 땅 속에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얼마만큼 자랐는지 어떻게 아냐 그러면은 위에 지상부 자라는 거 보면 알거든. 도장지가 자꾸 빠지면은 뿌리가 위에보다 더 많이 살았다는 거기 때문에 위에를 또더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일반 농가들이 안 되는 게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 공간이 좁아가지고 밀식이 돼가 있어가지고 갈 데가 없는 게 제일 큰 문제고. 근데 갈 데가 없는 과수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지 2m짜리 하나 만드는데 1년밖에 안 걸린다 그랬잖아요. 갈 데가 없는 농가들은 사이 하나씩 빼내버리면 돼요. 빼내버리면 수량이 안, 이런 식으로 전장하면 수량이 절대 안 줄어요. 그러고 이듬해 되면 수량이 훨씬 더 늘어버립니다. 그러고 열매는 훨씬 더 충실해지고. 그러고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런 주지를 옆에 사이에, 요 주지하고 반대쪽 주지 사이에 요게 또 들어가 있거든요. 이 사이에 햇빛이, 공간공간마다 햇빛이 다 들어가잖아요. 이래 우거져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주지 사이로 보내줘야 되는데 이게 옆에 나무하고 닿으면은 여기서 절단을 해버려요. 절단을 여기서 절단을 해버려요. 절단하면은 요 절단했는 만큼 요 옆에 있는 특지가 굵어지면서 요 절단했는 만큼 여기서 회복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굵어지면서 밑에는 결과지가 다 가늘어져요. 그 열매가 다 시원찮아집니다. 그 나무가 역삼각형 모양이 돼요. 나무는 계속 밑에가 굵은 이등변 삼각형인데 이게 폭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해줘야 돼요.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두 가지 때문에 옆에 나무 갈 공간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절단전쟁하는 것 때문에 6년, 7년 넘은 나무들이 급격하게 나무가 쇠약해지고 열매 품질이 떨어지는 이유가 요두 가지 때문에 그렇게 돼요. 아까 저도 보다 보니까 그런 길가에 그런 과수원이 많이 보이던데 절대로 여기 주지는 한 나무를 드러냈으면 드러냈지, 주지는 중간에 절단하면은 그 길로 2, 3년 안에 망합니다. 무조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도장지를 이용을 하더라도, 아까 이제 유목 키우는 방법에 이제 응용하는 방법인데, 제가 겨울 전쟁할 때 여기 있는 가지하고 여기 있는 가지하고, 여름 적심을 안 하고, 여기 있는 가지하고 여기 있는 가지 절단 전쟁하고, 이 부분을 완충되는 지역으로 남겨놨어요. 만약에, 내가 겨울 전쟁을 이렇게 절단을 했다. 그러면 요거하고 요게 이거는 이거 정도 굵어졌을 거고 요거는 요거보다는 조금 가늘어졌겠죠. 근데 요거를 완충되도록 이렇게 놔두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요 결과지 두 개가 고스란히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도장지를 이용하더라도 이렇게 이용을 하면은 요 단과지 다 만들어 가지고 착과를 시킬 수 있는데 겨울 전쟁만으로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면은 적심 한번 정도 해주면은 열매를 정상 수확할 수가 있는데 이제 겨울 전쟁할 때 이제 여기를 절단한다든지 아니면은 여기 이 부분을 절단해가지고 전쟁하면은 여름 내 여기 복숭아 수확하기 위해서 내가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요 가지를 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거 해놓으니까 이게 워낙 뜨거워가지고 여기 닿는 부분에는 일소를 좀 받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착화를 시키면은 SSE가 여기 삽입하면 이 주지부에 막혀가지고 이런 자리는 틀림없이 부패나 탄저가 붙어요. 그런 거, 부패 탄저가 안 들어가도 이런 자리에 깍지벌레가 붙어도 붙고 이런데 하여튼 이런 자리를 최대한 안 만들어야 돼요. 마찬가지 이런 데 착과를 시켜도 이게 다시 내려와가지고 밑으로 다 내려가요. 약이 다 들어가도록. 이것도 마찬가지로 겨울 전쟁할 때 이렇게 절단 전쟁 안 하고 여기 안 자르고 이 가지를 잘라내고 이걸 그대로 놔뒀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오히려 이게 도상진데도 가늘게 유지하면서 착과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결과지 나온 것도 옆에서 결과지 나온 건데 요거는 소금 전쟁해가 단과지 착색이 잘돼 있잖아요. 이 결과지 나온 거 이게 굵어져 버렸으면 보통 여기 잘라가지고 새로 키우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년에 이렇게 굵어져요. 근데 요거 자르고 요거 자르고 요거 또 남겨놨어요. 굳이 안 잘라도 돼. 여기 복숭아에 방해 안 되거든. 요 놔두면 요거 내년에 요런 식으로 단과지가 됩니다. 단과지 돼가지고 이렇게 쳐지고 열매가 착화시키고 나면은 고 이듬해는
이걸 잘라도 되고, 옆에 잘라도 도장지가 발생을 안 해요. 근데 충분히 지금 이제 조금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게, 자꾸 여름 전쟁에 의존을 하려고 그러는데, 겨울 전쟁으로, 충분히 이런 식으로 겨울 전쟁으로 해놓고 난 뒤에, 안 되는 부분을 여름 전쟁으로 하라고 옛날부터 가르쳐 왔어요. 다 그렇게 했고. 근데 지금은 거꾸로 뒤집어져 가지고, 겨울 전쟁은 도장지가 더 많이 나오도록 전부 절단 전쟁을 해놓고, 전부 다 잘라요. 절단 전쟁 등에 있는 도장지를 다 아까 같이 반대로 이런데 절단 전쟁을 해놓고, 여름에 열심히 적심하라 그럽니다. 일거리를 두 배로 만들어가, 나무 가지 쪽으로 양분을 다 가도록 만들어 놓고, 그걸 여름에 주인 보고 적심해가지고 도장지로 가는 양분을 다 잘라가지고 열매로 보내주라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학교 다니고 원칙 배울 때는 겨울 전쟁은 전쟁 요렇게 소금 전쟁하고 이래 해가지고 충분히 해놓고 난 다음에 안 되는 부분은 여름에 하고, 그래도 안 되거든 뿌리를 자르든지 박피를 하든지 이제 최후의 수단은 이제 그걸로 하는 게, 그게 이제 공식화되어 있는데, 쉬운 방법부터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하도록 지금 가르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많이 안타까워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요. 여기 다 잘라 가지고 이렇게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여기도 도장인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 나무가 주인이, 우리 왜 애들, 제가 최근에 이제 애들 이제 뭐 대학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많이 느끼는 게, 우리 극성 부모들 많잖아요. 애들 조그만 할 때부터 뭐 일찍 공부시킨다고 막 학원 보내고 과외 붙이고 막 해가 열심히 돈 투자해 놓으면은 초등학교까지는 반에 반장하고 1등 해요. 이제 진짜 잘 투자하면은 중학교까지는 1등 유지해요. 근데 고등학교 가면은 유지 못하거든요. 공부는 자기가 해야 되거든. 친구들을 책상에 앉아 공부시키는데 친구들은 전부 나와 뛰놀고 가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책상에 앉혀놓으면은 글자가 머리에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공부는 지가 하고 싶을 때, 우리 한 놈이 그렇더라고. 시켜보니까 시킬 때는 안 되고 지가 하고 싶을 때 하니까 금방 따라가더라고요. 나무도 마찬가지. 이게 세상 만물 이치가, 본인이 농사는 이거 내가 뭐 비료 줘가지고 뭐 양분 줘가지고 햇빛 받아서 광합성해가 내가 주물러가지고 복숭아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거는 사람이 하는 거는 진짜 10%도 안 되고 90% 이상은 나무가 하는 거거든요. 나무가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사람이 자꾸 인위적으로 이뭐 하여튼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런 장애도 일어나고 저런 게 자꾸 세월 허송 세월만 보내고, 벌써 5년 되면은 10년치 수확량을 올릴 수가 있는데 이제 계속 뼈대 만들다가 시간 다 보내고, 이제 도장지 다듬다가 시간 다 보내고,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이제 이건 순전히 이제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많이 안타까운 점이 있어가지고 이제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뭐별 도움이 진짜 제대로 도움이 됐으면 제가 좋겠는데, 하여튼 제 관점에서는 이제 최선의 설명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전달이 제대로 됐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이상이고요. 질문 있으면 혹시나 필드에, 저도 농사꾼이니까 이제 지도하시는 분들이 경험 못했는 것도 제가 경험하는 것도 많거든요. 이제 농사 짓다가 이제 막히는 부분이나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수지하고 방향이 비슷한 거 있잖아요. 순이 안 빠질 때쯤 되면은 이 주지가 그때부터는 이제 반대로, 아까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만 반대로 전쟁해야 돼. 그때부터는 절단 전쟁을 해야 돼. 근데 지금 농가에는 절단 전쟁을 해야 되는 과수는 없어요. 여기 한 농가도 없어요. 해야 되는데 주지가 안 빠질 때쯤 되면 요 옆에 결과지는 절단 전쟁을 해야 돼. 그래야 이제 그 부분도 유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요 주지도 이게 50인치 안 빠진다, 힘이 너무 약하다 싶으면은 끝에서 이런 비슷한 주지하고 방향이 조금 틀리거나 제일 비슷한 걸로 절단해가지고 교체를 시켜주면 돼요. 안 그러면은 착화를 시켜가 요렇게 달아먹고 등에서 나오는 걸로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은 옆에 비슷한 걸 놔두고 교체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요렇게 키운다는 가정하에 한 6, 7년 넘어야 되고, 일반 이제 키우는 수용에서는 뭐 8, 9m 가는데 시간이 워낙 걸리니까 이제 하더라도 일반 수용에서도 항상 교체를
여러 가지 주제하고 제일 비슷한 거, 그러고 일찍 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계속 막아가면서 키웠는데, 일찍 하면은 그만큼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게 늦어져요. 그러니까 최대한 키우면서 이제 한계에 왔다 싶을 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올여름에 조산지 나오는 건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올여름에 도장지 나오는 건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걸로 표시를 딱 해놓으면 그거는 도장성까지는 가만히 놔둔마. 보통 농가에서는 아무리 못 자라도 2m 이상 빠지거든요. 직립으로 키워도 돼요. 이런 식으로 직립으로 키워가지고 겨울 때다 살짝 눕혀주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안 눕히고 직립으로 키워가지고 그 옆에 있는 결과지를 소금 전정해가 열매를 다 달도록 만들어주면은 저절로 딱 내려와요. 근데 그게 너무 센다, 너무 세다 싶으면은 이제 살짝 유인해주면 제일 좋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주고, 그 나머지는 1년차는 적심을 해야 돼. 1년차는 적심을 하고, 겨울 전정할 때. 원래는 이제 주지, 뿌리 가는 만큼 이제 주지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빈 공간 많아요, 가보면은. 전부 빈 공간이에요. 빈 공간에 한 다섯, 여섯 개씩 이걸 키우고, 그 대신에 옆에서 이제 당해야 되는 거, 그거는 적심을 해주고, 원래 주지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겨울 전정할 때 나머지 가지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소금 전정 해버리면은 익으면은 하여튼 적심하는 숨쉬는 일이 아무리 많아도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 겁니다 아마. 네, 그러면 일단 순이 덜 빠지면은 그 양분이 열매로 가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너무 심을 때 TV를 많이 했었는데 뭔가요? 퇴비 많이 해가지고 묘목 심으면은 이파리 낳는 묘목은 더 약하거든요. 죽어버려요. 그냥 심어가 마사 같으면은 물만 잘 만약에 마사가 들어온다면은 그럼도 필요 없고 물만 잘 주면 순잘 빠집니다. 네, 그래가지고 한 장마 지나고 충분히 이제 활착 됐다 싶으면은 그때 뭘 주든지 만약에 그래도 정 주고 싶으면은 뿌리에서 한 50cm 떨어져가지고 퇴비를 조금씩 심어 놓고 멀리 조금씩 깔아놔요. 그러면은 뿌리가 농도장애 봐가지고 안 죽도록 조금씩 이렇게 녹아가지고 들어가서 빨아먹어요. 그때쯤 뿌리가 고기쯤 갈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힘을 회복하고 난 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나무를 잘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 심었을 때는 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을 주기적으로 계속 비가 오든 안 오든 간에 주기적으로 물이 들어가야 나무가 잘 큽니다. 뿌리가 조금밖에 없으면 위에를 잘라버리면은 잘 살아요, 큰 게. 그리고 눈썹을 붙여놓으면 월등히 잘 자랍니다. 그리고 가을에 심거나 특히 한해 묵은 데다가 저걸 놓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뿌리는 반대로 되잖아요. 뿌리는 엄청나게 많은데, 위에는 잘라가 저걸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위에는 한, 뿌리하고 3대 1, 4대 1, 심지어는 뭐 10대 1까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게 눈에 이 많은 물하고 양분, 저 같은 경우 위에 이만큼 완충 지역을 놔둬도, 이 뿌리에서 땡기는 어마어마한 물하고 이 양분이 요눈 한두 개다 쏠리거든요. 특히 깎이젖 붙여보면은, 요 꼬지젖 있잖아요. 붙여보면은, 이 굵은 가지에 꼬지젖 한개딱 붙이면은, 눈이 요만큼 나오다가 말라 죽어버려요. 이 뿌리에서 땡기는 물을 눈 하나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익사하는 거예요, 익사. 물에 빠져가. 요 물을 분산을 시켜주는 거예요. 분산을. 안 그러면은, 눈썹을 붙여도 여섯 개 정도 붙이면은 거의 됩니다. 그러고, 이게 너무 굵다 싶으면은, 밑에 이런 가지 있잖아요. 위에 건 놔두면 안 되고, 밑에 가지를 다 떼지 말고, 밑에 가지는 다 놔둬요. 물을 분산시키도록. 다 놔두고, 위에 접을 붙이가, 뱉는 눈이 한요 10에서 15cm 이상 나오고 난 뒤에, 밑에 거를 절단해주면 순이 쫙 빠집니다. 근데 그때까지 살려야 돼. 그걸 못 살리면은, 이제, 아까 같이, 눈도 터지다가 말라버려요. 접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나무한테, 제가 잘하는 표현인데, 나무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엉뚱한데 물어보고, 한번 해보면은, 저도 터득한 게, 이런 나무에도 붙여보고 저런 나무에도 붙여보니까, 요건 살아. 근데 요건 죽어. 차이점이 뭔고, 관찰하다 보니까, 나무는 사람같이 말을 못 해서 그렇지, 표현을 하거든요. 그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니까, 아, 요 나무는 밑에 순도 그대로 놔두고, 아, 이게, 이제 TILV 안 맞아서 이게 죽는구나. 그래가 그거를 표본 삼아가 다음에 붙일 때는 그 방법대로 해보니까 아 나머지도 다 사라지는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나무가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내가 읽을 줄 알아야 돼. 나무는 다른 쪽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나무를 자꾸 끌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원만하게 농사가 되기가 어려워요. 항상 가면은 지금 밭에 가면 이제 물이 모자라도 나무가 이야기를 하고, 물이 과해도 이야기를 하고, 이제 비료가 과해도 이야기를 하고 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무가 그런 표현을 다 하는데 그냥 뭐 밭에 가가 뭐 벌레 몇 마리 있나 뭐 이런 것만 보고 다니면은 안 되고, 나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저 같은 경우에는 전에 사모님도 보셨다시피 퇴비나 비료를 해도 저희가 손에는 아까 그 복숭나무도에 신고일 때까지 퇴비 비료 하나도 안 먹은 나무도 있어요. 근데 해마다 많이 주는 나무도 있어요. 근데 하나도 안 먹은 나무가 해마다 주는 나무보다 더 커요. 근데 이거는 옛날에 어른들 하듯이 말씀하듯이 지게자리를 잘 받친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지게자리를 잘못 받쳐가지고 내일에 고생시킨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나무는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잘 뻗을 수 있는 자리에 했기 때문에 비료 그럼 하나도 없어도 순이 계속 도장지 많이 빠져서 내를 힘들게 하는 거고, 이 나무는 아무리 비료 그름 줘도 밑에 뿌리가 갈 자리가 없는데 줘도 못 크는 거예요. 저희는 사과밭도 그래요. 사과나무도 지금 30년째 아무것도 안 줘도 그 나무는 지금 계속 이 나무보다 나무가 지금 두배 커요. 소금 전정 해줘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계속 퇴비 주고 비료 주고 하는데도 그 나무 굵기도 반도 안 되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개체 관리라고 하는데, 그거까지 해줄 수 있으면은 이제 그게 한몇 년간 집적이 되면은 나중에는 과수원 전체 나무가 전부 비슷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줄 수 있으면은 제일 좋긴 한데, 그거까지 조금 아마 무리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가지고, 점심시간 지나면 욕을 많이 먹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